자, 반갑습니다. 저는 꼭TV의 꼭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은 이 세상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장난감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근데 아이들이 장난감을 그냥 사보자 갖고 노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놈으로써 두뇌 개발이 되고 또 감각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장난감을 사주게 되죠. 근데 제가 오늘 들고 온 녀석은 확실히 두뇌 개발이 되고 확실히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. 바로 요 친구입니다. 짜잔! 플래시 볼입니다. 신기하지 않소? 엄청나게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들? 되게 특이한 장난감인 것 같은데 일단 뒤쪽에 보시면은 죄다 영어여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많이 만져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요 친구는 플래시 볼이라고 해가지고 두뇌를 자극해가지고 머리를 좋게 해줄 수도 있고 감각이 발달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집중력 향상을 할 수가 있고 판단력, 순발력 증진, 그 다음에 소근육 운동, 치매 예방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와우. 아무튼 오늘은 친구를 개봉을 해가지고 어떤 장난감이지 어떤 발달을 할 수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플래시 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지. 꼬고리 야시오로의 개봉바 자, 엄청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. 이게 뭐 가운데는 일단 스타트 버튼인데 뭐 건전지를 아직 안 넣었기 때문에 뭐 되진 않고요. 여섯 개 이렇게 잡는 부분이 있네요. 이걸 뭐 잡으면서 하는 그런 장난감인가 봐요. 자, 일단 건전지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기 부분에다가 AA 건전지 세 개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자, 건전지를 넣었으면 여기 이제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시작이 되는 거죠. 오! 예.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손 하나, 여기 손 두 개, 손 세 개 이렇게 그림이 있죠. 이제 손 하나로 하는 게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손 하나 있는 그림 쪽에 봉을 잡고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고 저는 일단 혼자 한번 해볼게요. 한 손으로 하는 모드. 뭐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아! 오! 아! 오하! 오, 이거 재밌는데? 다시 도전. 이렇게! 아! 이게 여기 딴 데가 불이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. 이거 무조건 던져가지고 이쪽 손이 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야 성공인 거네요. 이번엔 한 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! 오케이. 자, 이번에는 손 두 개로 하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걸 친구들이랑 또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 겜돌이랑 한번 이걸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꼬고리. 자, 겜돌이를 보셨습니다. 한손 플레이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겜돌이가 아직 할줄 모르기 때문에 오케이!